진짜 세상에 믿을 게 하나 없구나. 헐 뭐야, 전혀 상상도 못했고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다른 날처럼 굉장히 평온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아! 저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요. 절망적입니다. 아! 안 돼! 어머 어머 어머! 야, 살려줘 살려줘! 어떻게 우리 거? 아, 오늘도 거하게 쇼핑했네. 1년 25개월 만에 왔잖아. Oh my baby들. 응아, 응아. 나 한번 요새 또 유행하는 주얼리 한번 뽑아봤어.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지 않니? 스케줄에 딱이네. 미녀는 괴로워 정말. 어머 너는 이뻐서 정말 지겹겠다 정말. 나의 비밀 정원. 안녕 걱정. 요즘 신상이라서. 신상 옷이 못 살잖아 또. 먼저 와 있었네요. 먼저 와 있었지. 야, 머릿결 봐, 머릿결 봐. 이게 너 어디서 관리 받았어? 이런 건 타고나는 거지. 아, 나는 너무 사치 부리지 않고 심플하게 두 개 하나 뽑아봤어. 세상에. 몇 캐럿이야? 300캐럿 정도 될 것 같은데. 브로커를 통해서 샀어. 미스 어틀란티스 진입니다. 선악비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날. 어머, 저거 봐봐, 또 나를 위한 무지개가 저기 천장 세폰네. 여기 무지개가 됐어. 이뻐 이뻐. 너무 아름답다. 꽃같다 꽃같아. 어머, 아린이 주변으로 반딧불이가. 어머 반딧불이가 너무 밝은 거 아니니? 너무 예쁘다. 반딧불이가 보여 지금? 지금 이 대낮에? 지금 럭셔리 흐른다 진짜. 필라테스 공주님들, 네. 우리 다 모았으니까 이제 만찬을 시작해볼까요? 그래 네. 오늘의 조차는 무엇일까? 먹을 수 있는데. 와우 예쁘다. 그래, 난 비건이니까 꽃을 먹어야겠네. 오늘 요리 누가 했어요? 베이컨을 한번 잘라볼까? 너무 생고기다. 머리야, 너도 먹을래? 뭐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주 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유 잡지가 어딨지? 너 그거를 어디서 놓았어? 유유 잡지가 또 나왔잖아. 어머. 우리 일곱 상두이가 제일 먼저 읽어봐야 되는 게 상두덕 아니겠어? 아, 그렇다. 한번 읽어줘. 그래. 어머. 뱀파이어 더보이즈 킹 울프 검거 완전 성공. 어머. 드디어 검거 됐네. 사라진 블랙잭 케이크의 행방은 어디로? 12가지 스톤으로 이루어진 전설의 선물. 다시 세상에 등장.
12가지 스톤이래. 12가지 스톤? 일단 여기 7개 있고 나머지 찾으면 되겠다. 그래. 5개? 14가지라고? 12가지라고? 기가 가고 있어. 그리고 이 SC 최고의 군사를 뽑히는 AB6IX와 아스트로가 새로운 작전에 함께 투입될 가능성을 다진 중이다. 다들 바쁘시네요. 그래, 우리만 이렇게 좀 텐데텐데 놀고 있어. 우리가 텐데텐데 놀고 있니?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했어. 나도 쇼핑하고 왔어. 그러네. 그래도 우리 유유에 가입 지원했잖아. 아, 맞아, 맞아. 이제 곧 심사가 시작된대. 감히 그래. 누가 구글이 심사해? 감히 그래. 누가 구글이 심사해? 감히 누가 구글이 심사해? 그 말투는 뭐야? 요즘 드라마를 많이 봤어. 근데 이제 유유에서 어느 정도 다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공주들인데 우리가 불합격할 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를 합격을 안 시키면 아빠가 화를 낼 텐데. 그치? 아빠 성함이 뭐야? 아빠 블라킹 아빠 이름을 모르는 거야. 언니가 나보다 5초 빨리 태어났고 너가 나보다 1분 늦게 태어났고 너가 나보다 4초 빨리 태어났고. 4초 만에 아기를 낳아?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낳으셨잖아 우리를. 그만해. 유니버스가 무너지겠어. 어쨌든 우리는 가입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라고 믿어. 또 소화도 할 겸 우리가 또 잘하는 아싸 미라클 게임을 한번 해볼까? 아~ 아싸 미라클! 아싸!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미라클! 아싸 미라클!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럼 승희야 너부터 시작해. 바로 가? 응! 아싸 미라클 게임! 자, 셋, 넷! 아싸! 아싸 미라클! 아싸 너! 너!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미라클! 아싸 미라클! 에브리바디 미라클! 에브리바디 미라클!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너야 너! 너!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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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작할게. 그래, 막내 공주 위해서. 다시 태어난 거. 더 부탁해요. 네. 아싸. 아싸 미라클. 아싸 너 너.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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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원했잖아. 이제 곧 심사가 시작되는데 다이 성공할 거야. 근데 우리 공주들인데 우리가 부각할 리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유유에서 어느 정도 잡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머! 어머! 뭔지? 우와!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유 가입의 신청서를 낸 쌍둥이 칠공조들이시죠? 맞아요. 네, 저는 유유 가입 소속 정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이곳이 신기한 기술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성물들이 쓰여 있는 뭐 성서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유유의 도움이 될까 해서 뭐 겸사겸사해서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우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네. 궁금해하시는 그 심사 네.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당연히 나쁘겠지. 그래, 당연히 통과되지 안 하면 유유가 문제 있는 거야. 뚜띠뚜 놀라지 마세요. 유유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스타워스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심사 결과 확인하시죠. 네. 말도 안 돼. 왜? 뭔 소리야? 왜 그래요? 왜?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탈락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탈락이라니. 우리 형제가 탈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탈락이라고 쓰여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당신 끌어내! 내보내! 걱정하실 필요가 무슨 일이고. 제가 특별히 오늘 탈락은 하셨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기시면 바로 여기서 탈락시켜드립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유유가입 테스트, 실전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바로 합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승리 난다, 승리야! 유유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죄송한데 테스트 몇 개나 했죠? 딱밤 때리고 싶은 소정승이 미미 짜증나! 이게 어떤 미미고! 너 이거 없네? 1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사 예절과 관련이 있나? 너무 재밌고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이거 뭐야? 전혀 상상도 어? 없고. 내가 말했잖아! 살려줘! 아이! 사기야, 사기! 사기야, 사기! 혹시 이 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역시 오마이걸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도달했네요. 자 그럼 엄마 걱정 말아요. 세세 자 이제 여러분들의 협동심을 하나하나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이러다가 합격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 오마이걸 춤의 해가 되지 않게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와 잘 춘다. 제가 음악 프로에서 봤던 동선보다 너무 작아진 모습에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돌격인 줄 알고 너무나 즐겼는데 네? 갑자기 이쪽 뒤를 이만큼을 완전데 이만큼을 밟아서 탈락. 뭐야? 우리는 진짜 거짓말. 자 여러분들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사기꾼 같은데. 뭐 인정할 수는 없지만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하니 따르긴 하지만 굉장히 찝찝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탈락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공들 따라해. 제가 오마이걸에서 제일 섹시해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서로 공주님들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단합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우리 잘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서로 잘하잖아. 잘하지. 누가 뽑으시겠습니까? 뭐 우리 미미공주가 뽑자. 미미공주. 시작! 미미공주 따라해. 두 번째. 유아 공주님. 특징이 잘 나왔는데. 좋아. 네. 제가 또 유아. 승희. 승희. 잘 뽑았다. 잘 뽑았다.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승희 공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엄청 많이 알고. 완전 알죠. 완전 알죠. 나 생각했어. 자, 갈까요? 승희 공주 따라해. 아니라 네. 제가 심사를 하는 건데 승희 공주님 자세 좋아서 다음 가자 좋아서 너무 많다 좀 다 되시면 아 너무 좋아 너무 많이 아린이 형이 맞을 것 같아 나 오늘 나 진짜 똥손인데 아린이 형이 나 어려워 나 어려워 자 승희 공주님 아니야 빈이야 너 똥손 아 너 있어 빈이 공주 따라해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느 거에 되게 지지 않는 애들인데 저희가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유는 어떤 곳인가 더 엄청난 곳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유아 공주 따라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갑니다. 네. 아이스크림 와플 사주세요 매니저님.
자, 자, 계속, 계속.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짜자.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 면 아니야. 여러분들 놀랍게도 왜요? 초스를 쟀는데 아 언니가 이딴 말 안 잖아 초스. 아쉽게도 2초가 초가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예? 예? 유 직원님이 말 끄는 게 더 길어요. 그럼 지금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탈락. 언니 이미 재밌네. 어떻게 진짜 떠야 돼 이거는. 식사 예절을 잘 하셔야지만 유유에 가입이 될 수 있어. 햄버거. 난 그녀의 입맛을 잘 알지. 곱창을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헷갈렸어. 어떻게 짐승의 참새를 먹어? 이게 식사 예절과 관련이 있나?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진짜 큰일 나. 이거 뒤집어져.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지금. 아빠 말도 안 돼. 어? 노. 어? 뭐? 제가 특별히 오늘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니, 뭐야? 다음 테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하죠. 네. 자, 얼른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오케이, 자, 계속. 공개. 어차피 다 해야 될 거. 지효. 하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본인의 이름들을 잘 뽑네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네. 표정을 따라해. 카메라에 담겼을 텐데 도움을 줬어요. 부전 이거 있죠? 거울 앞에서 이런. 네, 우리 유유에서는 어떤 부정행위는 혼나가지 않으니까. 제일 부정행위 잘하면서. 맞아. 지효. 지효. 지효 거울 따라해. 제가 오마이걸에서 제일 섹시해요. 따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에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웬만하면 너무 놀라고 했는데 너무 유아 언니였어요. 야 근데 이거 맞잖아. 너 주간 아이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제가 오마이걸 제일 섹시하다. 어? 그런가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자 딱! 오!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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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근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아니 채연이는 우리 일곱 명에게 다 관심이 없어. 계속. 자 여러분들 이번에 성공하면 유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도 너그럽게 여러분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강 소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아까 다른 지가 아니 진짜 순수한 눈빛으로 했어요. 살짝 설레서 살짝 설레서 난 살짝 설레서 난 순수합니다. 다음 자 순수해요. 따따 순수했어? 오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웃는 모습, 웃는 모습. 통과, 통과. 자, 다음.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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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맨날, 맨날. 맨날, 맨날. 아리나 올라가야 돼. 네. 아리나 가야 돼. 네. 아리가 이렇게 우는 거는 예능에 하루 한 번 나가면 한 번씩 꼭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인정해줘요. 자, 두 분 나왔어요. 따, 따, 따. 생방송 뮤지. 네. 따, 따, 따.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웃겨. 이거는 잘 발라요. 이거는 네. 공주 보호 차원에서 자 아. 아, 잘했대.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조금씩 부족해서 이번 테스트는 불합격입니다. 독이 차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유유에 가입하는 조건이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더더욱 들어가야겠다. 저희가 뭐 봐준 거예요 사실은. 더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테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공주님들 유유 가입 테스트 지금 계속 실패하고 계십니다. 좀 아쉽지 않으세요? 나 어떠세요? 유유란 곳은 어느 곳일까 궁금해졌어요. 아 어느 곳인지 궁금해. 오, 네. 오 문턱이 높네요. 요즘 소설이구나. 문턱이 높은 유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너무나도 쉬운 테스트를 거짓말 준비해왔어.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아요. 소리 지르지 마. 역시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사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에서는요 중요시하는 게 식사 예절인데 식사 예절을 잘 하셔야지만 유유에 가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유의 주 식량원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햄버거. 맞아요. 안 맞네요. 그런 패스트푸드가 주 식량이라니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본인이 먼저 어떤 공주에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먼저 어떤 공주에게
있을지. 너 손질 말하면 안 돼요? 자, 본인만. 안 된대요. 자, 본인만. 어? 어, 뭐야? 와! 어, 자기인가 보다. 커봤나 봐. 부럽다. 나도 난 뽑고 싶다. 난 그녀의 입맛을 잘 알지. 그녀의 입맛은 자기 가슴한테 들려하는 거 아니겠지? 들려온 일 수도 자, 뭐죠? 뭐야? 보여줘야 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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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 어, 나 케첩 좋아해. 말해요. 어, 아니, 그거는 말해도 돼요. 케첩 좋아. 어, 나야, 나. 대부분 거 딸기. 케첩만 고르는 건 아니겠지? 어, 딸기 딸. 어? 나다, 나다. 잠시만요. 어, 나 벌써 역겨워. 네, 그녀는? 어, 그녀는 나한테 해!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네. 땅콩쯤 마늘. 오, 완전 효정언니다. 어, 진짜 나는데? 확정인데? 아유, 곱게 보낼 수 없죠. 곱게 보낼 수 없죠. 잘 가요. 효정언니 잘 가요. 언니도 잘 가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 끊어 하자. 근데 중요한 거 끊어 하자. 마늘만 준다고? 나는 맛있게 만들어줄게. 누구든. 누구든? 자,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네, 뽑았고요. 네, 뽑았고요. 우리 공주님은 싫어하는 게 좀 많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패티 두 장. 괜찮네. 야, 무조건 언니인데 이건? 또 이게 싫어하는 게 많고 또 예민한 친구여가지고. 나다. 어, 마요네즈 좀 넣어드리고요. 어, 마요네즈. 곱창 뭐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어, 곱창 맛있을 것 같은데. 곱창을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확실히. 너무 티나게 민미 언니가 말할 때 넣는 거. 네, 아니요. 짐승의 천자를 먹어. 너 얼마 전에도 먹은 것 같던데? 아니야, 난 그런 거 못 먹어. 너도 짐승이야. 난 동물이야. 머스타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웃기쟁이야. 얘 무서워. 아리공주 무섭지? 제일 무서운 애시라고 자꾸. 나 무서운 애 아니야. 만들어주고 싶은 멤버는 바로 이 공주님이십니다. 아리나다. 아보카도. 본인들이 원하는 식재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양상추. 양상추 나오고요. 또 말해봐요. 나는 아린이 사랑도 듬뿍 넣어주시면. 나는 겨자. 야, 진짜 닭발 넣었어.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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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뭔가? 자, 이거. 아보카도! 혹시 미가 상할 수 있습니까? 양상추. 건강을 위해서 양상추까지. 미니 아니, 승희도 없다. 닭발? 오이? 오이가 진짜 승희 언니 아니야? 이 햄버거의 이름을 조금 만든다고 하면 뭐라고 만들었으면 잡버거. 우리 공주님들 발음에 조금만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할 때 힘나라고 잡버거. J.O.B. J.O.B. 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 건강한 것도 먹고 라면도 없냐. 아니야. 자, 이 공주님 일상에서 어땠어요? 잘 드시는 분이신가요?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고 굉장히 관대하다면 관대할 수 있어요. 승희가 은근 디오도 많이 뽑는다, 그지 않아? 승희가 뭘 좋아해. 나의 좋아해. 근데 먹을 때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친구예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네. 행복해한다. 저는 일단 패티를 4장 넣겠습니다. 패티로 패티 4장 들어갔습니다. 패티 4장. 4장이요? 패티 4장. 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최하리 씨, 제 성질 그만 돌리세요. 어, 자, 그리고 머스타드랑 케첩이랑 만나면 좀 괜찮거든요. 좋지. 아, 네. 맛있지. 패티 좀 이제 오버한 것 같아요. 한 장 빼고 양상추를 조금 넣고 토마토도 넣을게요. 오, 맛있게. 예. 전 맛있는 버거를 만들겠습니다. 맛있는 버거. 그분이 좀 맛있어. 고운 마늘. 이분 평상시에 잘 드시죠? 엄청. 지호입니다. 지호인가? 아니야, 지호 평상시에 잘 안 먹는데. 미미랑 유아인 것 같아. 패티. 할라피뇨. 할라피뇨. 근데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오? 토마토. 나 안 먹어요. 저는 먹어요. 받을래요. 오, 거의 치즈 먹어. 약간 햄버거를 받았을 때.
요 햄버거의 이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어떻게? 요 뻑뻑해요. 어? 어 잠시만요. 아 소스가 없군요. 요래도 그런데? 다시 피 발음으로 할게요. 피 발음 퍽퍽해요. 네. 아 지금 알았어. 뭐야? 아, 아니 잡뽀부터 지금 퍽퍽퍽까지. 오마이걸 너무 무서워요. 아, 어떡해 나 은퇴해야 돼? 미 뽑았어요. 나냐?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시럽죠. 예예예. 예. 아까 들었나요? 아까 들었죠. 진절머리 나요. 진절머리가. 아니 아린이 샐러드 먹으면 위에 거 다 걷어내잖아. 제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거요? 맛있겠다. 나 언니가 한거 맞아. 나 맛있을 것 같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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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맛있어요. 김치 빵이랑 김치랑 먹어. 김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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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 닭가슴살. 오케이. 저 닭 못 먹어요. 왜? 왜? 너 잘 먹던데? 너 치킨 좋아하잖아. 너 치킨 먹던데? 어디서 그 지푸렁이가? 두부. 어? 두부 좋아. 할라피니스. 할라피뇨. 할라피뇨랑 마요네즈만 있어도 맛있어. 현육 먹고 싶네 내가. 아 넣어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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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나오셨네. 누구야? 이분 평상시 식성 어떠세요? 아 이분이요? 네. 아 극과 극이 맞아요. 뭐야 이 말 되게 애매한데? 비니야 비니. 비니 케이크도 좋아하고 극과 극. 극과 극. 네. 애매한 중간의 맛을 싫어하는 거야. 중간의 맛을 싫어하고 딱 극단적인 맛을 정하는 거야. 승현이야. 아니요? 아니 이거 마린이 아니야? 언니가. 아, 맛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도 소세지. 통소세지. 오. 통소세지. 통소. 나쁘지 않아. 통소세지의 겨자. 겨자. 통소 겨자. 그쵸? 그러고 조각 피자는 에피타이시. 오! 조각 피자 좋지. 조각 피자. 버거 싫어하면은 햇반과 편육 싫어. 우와! 잠깐만, 잠깐만. 요 편육. 니꺼 아니지? 만들다. 지효의 니꺼 아니지? 지효의 니꺼인 것 같은데. 유유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햄버거를 잘 만드셔야 되는데요. 장난 아닌데 비주얼. 야, 어? 그 고추냉이 아니야? 저 정도면 지옥에서 온 버거인데. 1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안에 드셨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진짜 큰일 나. 이거 뒤집어져. 노릇냉이 버거. 떡볶이. 아이, 자기야, 자기. 자기야, 자기.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 아빠. 아빠 살렸어요. 아빠. 이번 테스트는 불합격입니다. 문턱이 높네요. 햄버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닭발, 올리닭 소스. 제약을 걸리고 끝장이야. 마늘. 마늘만 준다고? 마늘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피니요. 곱게 보낼 수 없죠. 어? 나 벌써 역겨워. 우리 공주님들이 우리 다른 공주님들을 생각하면서 모은 식재료로 네. 맛있게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주시면 오케이 마리 유유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지금 만들어주세요. 이게 식사 예절과 관련이 있나? 수식으로 찔러서 참깨 모양을 또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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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지. 이거 왜 먹지? 야 편육 먹었다! 편육 먹었다. 와 너?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만든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갈 때 있어요. 언제 먹었냐? 장난 아닌 줄. 장난 아니다. 와. 아린이 것도 지금 심각한데 뭐 하는 거지? 아린아. I love you. 이제 와서 러뷰 하면 어떡해. 버거 맞아? 저거 나 맛있다. 맛있다. 그분이 겨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아, 야, 이거 고추냉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뭐야 그게? 고추냉이야. 저 정도면 지옥에서 온 버거인데. 오, 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드실 분은 누군지 직접 일어서셔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도 날 것 같아. 뭘 전달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버거. 이름도 부르기 힘든 그 버거의 주인공은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우리 공주님들 앞에 보시고요. 아니에요.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 맡아보고. 오, 햄버거 괜찮은데? 지옥한 물. 어, 나쁘지 않아. 햄버거는. 얘 것만 아니면 되겠다. 얘 것만 아니면 되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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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저 괜찮네요. 우리 맛있는 거 담아놨어. 예상 못했어요, 언니? 어! 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정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너도 그거입니다. 와! 야, 너도 햄버거 만들 수 있어. 자, 그거 나도. 딴딴따라단. 난 아닐 것 같아. 주세요. 아닐 것 같아. 어, 진짜요, 공주? 설마. 내 거, 내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거, 내 거. 제 비닐인가? 과연 패티 세 장의 주인공은? 비니야 여자! 비니야 여자! 아니 멀쩡한 게 사라졌어. 유일하게 정상적인 버거예요. 왜? 나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버거여서 좋아하셨다고. 너무 행복해. 퍽퍽 버거. 저는 아, 내 거 나쁘지 않은데? 그래, 내 거 나쁘지 않아. 왜 너무야? 난 거 나 그래, 잘 거지. 먹어. 널 위해 나다. 준비해줬어. 느낌 나다. 왔어. 아, 지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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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가까워지고 있어. 잠깐, 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잘했다. 사실 여러분들, 유유 가입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행복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지금. 생존이에요, 생존. 탄력 버거요. 여기에 이니셜 써서 줄라고요. 이니셜 써서 햄버거를 아니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것 같아. 아, 마음 편하다. 너무 편하다. 이니셜까지. 아니 고추냉이 냄새 엄청 풍겨. 화력버거 아닌가요? 화력버거. 아, 저 이러는 게 좋아. 아니 배워봐도 순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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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거만 아니겠네. 아닙니다. 뭐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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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했어. 야, 너 신경 감지했다. 언제 어떡해? 안 먹어. 고마워. 언니 좋겠다. 자, 어떠세요? 최고다. 아니, 미쳤어. 지지지 버거. 한 단지 아니고 지지지. 아, 곱창은 사실 부산이 또 유행이긴 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아린이요? 나 안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살짝 위쪽에 창원이 감지덕지가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건 저한테 헬시 버거. 굉장히 벌크업 할 것 같은 버거예요. 아, 벌크업 해줘야죠. 아, 벌크업 해줘야죠. 이 친구는 해줘야죠. 이 친구는 해줘야 된대. 이 친구는 다 해줘야 돼. 이쪽은 다 전멸했으니까. 아, 근데 아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아린 속근육이 없어. 와, 맞아. 이거를 그럼 누군가 먹는 거예요? 어, 대박했지. 아니야, 나야. 미미가 나 해줘. 미미 언니 유아예요. 어떠세요? 햄버거 받으셨는데. 헬띠버거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영혼 좀 너무. 이 악물고 얘기하는데? 잡 버거요. 빠바밤. 빠밤. 여기 미소 있어, 미소. 언니가 저거 아보카도? 그래. 오이? 이런 거 다 넣었습니다. 그럼 언니 아까 매운 것도 좋아.
좋아. 왜 불려? 야, 이게 도시는 지금 전통이 전통이. 우리 서로 만들어준 햄버거를 앞에 두시고요. 유유에 가입되기 너무 좋게 확실히 식사 예절을 지켜가면서 만들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유유에서는요. 와우. 햄버거를 네? 맛있게 먹어야. 아,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유유에서는요. 10초 안에 모든 식사를 끝냅니다. 네? 서로를 위해 만든 햄버거 1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너무 싶어. 난 곱창만 노린다. 곱창만 노린다. 아, 패치네? 어머. 우와, 냄새. 프로를 위해서 만든 햄버거라 잘 드시고 계세요. 자, 오이만 드시는 분, 구경만 하는 사람, 자,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테스트는 실패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 테스트는 불합격입니다. 아니 이거 편하게 시키려고 만든 게임이잖아요. 맞아. 다음 게임 준비하셨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진짜 큰일 나. 이거 뒤집어져. 우리 아빠 성함이 뭐라고?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지금. 아빠. 아빠. 어 뭐야?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 아빠. 아빠 지금 바쁜데. 아 그래요? 전화를 여기선 이렇게 하나 봐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자꾸 이제 탈락을 또 시키시니까 약간 화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유유에 가입하는 조건이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더더욱 유유에 들어가야겠다. 독이 처하겠습니다. 아 네 공주님들 계속 탈락이 되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정말. 어떤 기분 조금 안 좋으시죠? 언제나요? 깨끗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좋지 않네요.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습니다. 별로예요. 불편하네요. 불편하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날 줄 알고 제가 다음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면 유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부술인데요. 여러분 뒤쪽에는요. 안대가 있을 텐데요. 안대. 아, 네네네. 아. 어 이것이 안대라는 거군요. 자 불합격하면 안돼. 아 그러면 안돼. 싹둑. 이미 편집 안돼. 세상에는 우주에는 모르는 물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선 뭘로 이 물체를 알아봐야 될까요? 촉감. 소리.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촉감으로 새로운 물체를 알아맞추시면 됩니다. 오, 이거 볼에 뭐 대고 클렌징 바로 해주나요? 클렌징 됩니다. 우와 뭔데? 바뀌었는데? 안대를 써주시면 안대! 만행 안대. 안대. 알았어. 사랑해. 나도 잡아줘. 생각보다 세다. 쓰나요? 네.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면 돼요? 어, 나. 우와, 뭔데? 바뀌었는데? 안 나. 너지? 우리 공주님들 다 같이 합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뭐가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 빗는 거 아니야? 롤빗. 어, 롤빗. 정확한 발음, 정확한 억양,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롤빗. 맞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아, 진행이 뭐야? 됩니다. 너무나도 쉬워. 지금 확인하시죠. 어디 있어? 아이고 저거. 냄새. 자 냄새도 나고요. 무슨 냄새야? 이게 뭐죠? 뭐야? 그 실리콘 솜? 실리콘 솜! 실리콘은 맞는 것 같아. 실리콘으로 만든 야! 그거. 어! 어? 어? 버섯! 아! 버섯? 이거 버섯일 수 있겠다. 버섯 냄새인데? 버섯 냄새가 나고요? 솜솜 같은데? 버섯? 버섯일 수 있겠다. 야 물풍선! 그거 아니야 붓기 빼는 거 눈? 아니야 이거 지금 눈 붓기 빼는 거? 털 달렸잖아. 버섯 맞는 거 같아. 그래
어, 소시야 이거 털 달렸잖아. 털 달렸어요? 3. 아 너무 차가워. 아 너무 차가워. 야, 야 느끼지 마. 얘 느껴요. 너무 차가워. 아, 이게 언제까지 느껴요. 여러분들 느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버섯이야 버섯. 어, 버섯 가자 버섯. 어. 오케이 버섯. 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양고기 버섯. 노리고 노루궁뎅이 같은 거. 버섯으로 해 뭐야. 하나 둘 셋. 버섯. 무슨 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뭐야? 탈락. 뭐야? 노루궁뎅이야. 야 뭐야? 세송이. 세송이. 새로운 물체 확인해 주세요. 아이고 그 믹스 볼 아니에요? 이거 뭐 밀가루 같은 거 싹? 거품 볼이 아니라 거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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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링기걸이 아니야? 어 뭐라고요? 링기걸이 아니야? 링기걸이라는 생각. 아 너무 좋은 생각. 자. 아 머리에다가 간지럼 피우는 거. 그 간지럼 피우는 거 있잖아 머리에. 그 간지럼 피우는 거. 야 네가 밀어서 내 귀에 자꾸 들어가. 느끼지 마.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야 야 자 뭐야 뭐야 근데. 자 합의하시고요. 거품기. 거품기. 오케이. 바꿀 생각 없으세요? 네. 셋 넷. 거품기. 안 내려먹고 확인해 주세요. 예. 어. 그래 이거 머리 그 간지럼 피우는 거 보이잖아. 아, 아쉽게도 셀프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 이거 자기야, 자기! 자기야, 자기! 아, 공주님들! 어디서 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 전화할 전화해. 전화를 안 받아, 아빠.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되겠으니까 여기서 두 명만 해요. 어 그럴까요? 나 못 믿겠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고 계시지만 좀 아쉬워하고 짜증이 조금 났으니까 잘 맞히시는 두 분만 추첨해서 그분들이 맞추면 전체가 맞힌 거 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동공님. 그래, 나랑 민이랑 승희가 잘해요. 우리가 이제 눈 뜨고 지켜보겠어. 진짜 유유 들어갈 거예요, 저희. 우리 유유 가야 돼요. 우리가 유유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파이팅!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시면 들어갈 사람은 많습니다. 참나 뭔 소리야 우리가 아니고 누가 들어가? 자 그 화를 내 촉감에 넣어주시고 맞춰주시면 바로 합격이에요. 이게 안 벌어져. 오 마이 갓! 야 이렇게 바람붙이나. 야 비니야. 너. 야 이거 좀 많네. 과연 어떤 건지 확인해주세요. 시작! 잠깐만. 가도 움직여라. 어 약간 모양이야 이거. 오 얘 진짜 똑똑하다. 어 똑똑해요? 왜 똑똑하죠? 지모형 같은 거. 어 잠시만요. 야 진짜 나 했으면 나 진짜. 저 요거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야 야 어디? 너무 대본을 지키세요. 언니 아빠도 전화해. 여기 쓰여있죠 머리 두 개. 두 개. 자. 아 약간 이거 아까 잠깐만. 동민이는? 둘이 생각했던 거 합치면 돼. 네. 뱀 모형. 뱀 모형.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뱀고요. 확인해 주세요. 오! 아니 이거 색깔이 뭐 묻어 있는 것 같아. 얼굴에 묻었어 색깔이. 어? 봐봐. 색깔. 아 맞네. 아 방클레제. 하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진짜 노루궁뎅이는 맞았잖아요. 솔직히 노루궁뎅이 맞는 건데. 그러면은요 돌발 미션으로요. 돌발?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이거 버리고. 왜 버려? 아, 한 글자 아니야. 이거 다음 글자 다음 글자 그러면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저쪽에 한 분이 가서 잡아와서 저 눈 가리고 그걸 맞히면은 어? 제가 이기는 거고. 아니야. 이건 안 맞히지. 안 할래요. 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마지막에 맞아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와! 야 어디까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강하고. 우리 그래도 해낼 수 있어. 봐.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좀 지치시죠? 네, 저도 몇 강력 떨어지는 이 오틀란티스에 오니까 조금 피곤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틀란티스는요 신경 퀴즈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성물들이 쓰여있는 성배도 있다는 얘기를 아니 뭐 그건 뭐 저의 입장은 아니고요 유유에 도움이 될까봐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피아 같아 아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편하게 쉬시고요 저도 뭐 오틀란티스 한번 구경하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시고 오틀란티스 뭐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죠. 성물에 대해서 약간 말을 얼버무리고 약간 이상한 표정 짓고 아닌 것 같아요. 직원이 아닌 것 같죠? 직원 아니죠? 직원 아니고 사실 경비원 유유 아니고 요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날라? 흥이는 내 흥이나 뭐야? 뭐야? 여러분 좀 지쳐있다고 그래서 저를 좀 섭외했거든요.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왜 의심이 되죠? 의심이 좀 되긴 해요. 아쉽게 됐습니다. 결과는 아이!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탈락이라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었어요. 게임들이. 이게 무슨 분위기지? 여기 다 앉은 사기야.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가입하니 우리는 클린이야 진짜 유유다 우리 가입 못하겠어 왜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사는데 유유가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도 맞아. 그래 아니 그 10초 안에 먹는 거 그거 너무 격떨어지지 않니? 바깥 세상은 너무 험난하다 그러니까 흥이는 내 흥이나 흥이는 내 흥이나 흥이는 내 흥이나 흥이는 내 흥이나 계단 원, 투, 쓰리, 스텝 원, 투, 쓰리, 스텝 다 같이 해볼까요? 어머.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와, 무서워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어머, 마이엘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그분 아니야? 잠깐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 그 사람 생각하는구나. 그 정태호 걔. 어. 걔 별로야. 세상에. 근데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어. 별로더라고. 첫만나부터 별로였어. 아, 그래요? 상처입을 것 같은데? 착각하나 본데? 저는 정태호가 아니라 흥이 넘치는 흥돌이? 흥치돌이? 정태? 여러분 좀 지쳐 있다고 그래서 저를 좀 섭외했거든요. 사실 네? 저의 힘의 원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구에 있는 오마이걸이거든요. 저의 하루가 어떠냐면요.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가 있는 비밀 정원에 가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스텝을 막 이렇게 밟다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불꽃놀이를 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오마이걸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다섯 번째 계절이거든요. 훨씬 마음에 든대. 아닌 것 같아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지만 뭐 사람이 괜찮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재밌고 참프로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어. 역시 오마이걸즈는 내 안에 꿈이야. 그리고 사실 저 미라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플레시 하려고 제가 왔으니까 제 힘의 원천을 여러분께도 드리도록 할게요. 와!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깻잎. 어 깻잎 알아요? 네. 이 깻잎 뭐 할 때 쓰는 거죠? 쌈 싸먹어요. 아 정말 쌈 싸먹어. 쌈 싸먹을 때. 이 깻잎은 다른 거예요. 맞아 맞아요. 쌈도 먹지만 우리 우주에서는 이 깻잎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지 알아요? 뭔데? 이걸 장착하자마자 내 안은 끼가 표출되죠. 오 마이 갓. 끼의 포텐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섭진하고 힘없는 사람도 이 깻잎을 쓰는 순간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정신 파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씩 받아보세요. 자, 내 깻잎. 자, 내 깻잎, 깻잎. 아이고 무서워. 향이 살아 괜찮아, 괜찮아요. 깻잎이에요, 깻잎. 예쁜 깻잎. 호명하는 공주님은 앞에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깻잎이 안 나잖아. 그럼 뭐예요? 깻잎을 장착해야지. 그렇게 흥이 나죠. 응.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의 제시어를 줄 거예요. 그 제시어를 받고 그 느낌대로 그대로 컨셉 표현해주시면 컨셉 맞아요. 컨셉. 네. 이거 쓴다고 해서 뭐 게스트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우와.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니까. 즐길 준비 됐나요? 네. 음악 쳤어요. 흥이 난다 흥이 난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 우측. 첫 번째 공주님 열차에 탑승하겠습니다. 보조. 형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뭘 장착하지 우리 모두? 깻잎. 깻잎 장착. 음악 볼륨. 섹시 말고 아나 아나 섹시 말고 섹시 장착해봐요. 깻잎 장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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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폭발했어. 제시어 선지입니다. 상큼 청량! 상큼 청량 어렵다. 야! 뭐해? 상큼 청량! 청량 어렵다! 야! 상큼 청량! 상큼 청량! 상큼하게! 아 귀여워! 아 상큼해! 야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아 귀여워! 이렇게 아쉬울 땐 우리에게 뭐가 있죠? 깻잎! 깻잎 한번 장착해볼까요? 깻잎 장착! 아 귀여워 귀여워. 야 소리! 아야! 오! 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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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달랑! 우리 안 나나요? 우리 안 나요? 그럴 때 뭐
미친! 우와! 두 번째 리플래시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음 리플래시로 출발합니다. 청태! 여러분 사실 조금 지쳐있잖아요. 지쳐서 뭐가 필요하죠? 달달한 거 디저트.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드리면 흥이 안 나잖아요. 왜요? 흥 나는데? 흥이 나요? 흥이 난다. 이렇게 흥이 나는데 네. 조금만 더 재밌게 팀을 나눠가지고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를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먹지 하자. 먹지 쨔. 아리가 정말 멋졌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되게 귀엽다. 아 싫어. 니가 핑크색이 싫어. 싫어. 속상하다 진짜. 저희 공주님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저트가 나올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원하세요? 민트 초코 초코 민트 초코 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 과연 초코를 선택할지 민트를 선택할지 디저트가 뭐가 나죠? 오! 두유! 여러분들 두유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오이! 오이! 오이 좋아하시나요? 네! 지호가 싫어해요! 어? 지호가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한 가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갓! 준비! 같은 디저트를 좋아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디저트를 좋아할지 호각 소리 함께 쏠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손님은 다치지 말고 여지여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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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맛있는 디저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나와있습니다. 야, 아마 둘다 좋은데. 비호 언니 뭐든지 좋아요, 저걸. 그지? 제발 가지고 와주세요. 야, 나한테 기대를 안 하는 게 어떠냐? 언니가 할 수 있어. 준비! 유시야! 유시야! 유시야 먹어! 유시야 먹어! 드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진품 안 먹으면 이게 안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아, 너무 맛있는 것이야. 손님들이 원하는 거 따라게 해주세요. 혹시 이거 건강튀김 아니야? 아. 의심이 좀 되긴 해요. 의심이요? 왜 의심이 되죠? 깡둥이 아니야? 저는 정태 후예요. 걔는 정태 후고 굉장히 달라요. 걔는 나이가 거의 한 마흔 넘었을 걸로 저는 19살이에요. 날짜도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가 다 누나예요. 불러볼까요, 누나? 깨르치케요. 자, 누나들 드세요. 아, 누나들 먹어. 안 그러면 나 화가 난다, 화가 나. 이상하게 입맛이 떨어졌어요. 기분 나빠졌어. 아,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또 즐겨볼까요? 네! 흥나게 흥성 부르면서 다음 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이 흥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더 한번 올려볼까요? 귀여움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오틀라티스에는 없어요, 귀여움이라는 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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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귀여워. 때리고 싶은 공주 3명. 건치 없었다. 짜증나. 가입하니 우리는 끝났죠. 유유. 흥이 난다, 흥이 나. 여러분들 지쳐있다고 그래서 저를 좀 섭외했거든요. 어.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니까. 아. 너무 재밌고.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제대로 한번 또 즐겨볼까요? 흥이 난다, 흥이 나.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자, 흥이 조금 올라오는데 이 흥을 그대로 보낼 순 없잖아요. 네. 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번 흥 올리는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죠? 그냥 곰게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요 노래 어떻게 봤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든 노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 많이 잘못된 그럼 이 중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좀 개사를 했어요.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해? 네. 다시 하나 둘 셋.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어떻게. 요 멜로디 요 음을 아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요거 할 때 귀여움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귀여움이라는 게. 귀여움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어떻게.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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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탈락하신 분은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끝까지 살아남은 공주님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이 공주부터 네. 출발할까요? 시작.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어떻게.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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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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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애교입니까? 뭐 이것도 애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교입니다, 애교예요, 애교. 자. 너무 흥이 넘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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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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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떡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아프셨잖아요. 네. 못 건강에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좀 크거든요. 우와. 도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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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캔디 들어갈게요. 너무 귀여워. 굉장히 크네요. 축하드립니다. 선물이세요. 여러분 후기 멈추라. 네. 그럼 다음 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힘차게 흥성 부르면서 출발할게요. 흥이 남자 흥이 나 흥이 남자 흥이 나. 자 여러분들 흥이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아 오늘 사실 제 흥돌이가 지금 원하는 게임만 하니까 저만 흥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아, 예의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좀 빠지는 생각으로 공주님들의 취향도 좀 제가 알고 떠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주님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질문에 답을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좋아하는 색깔 세 개? 블루, 검정, 화이트. 어머, 공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제곡이죠. 흥이 난다 부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흥송 시작.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승희의 침대에 있는 물건 세 개? 인형, 쿠션, 이불. 아린이가 좋아하는 음료 세 개? 모구모구 오마이걸의 포카스웨트 포카스웨트 흥이난다 흥이나 흥이난다 흥이나 나의 장점 세 가지 예쁘다 귀엽다 깜짝하다 오마이걸 공주들의 매력 세 가지 매력이 넘치고 사랑스럽고 섹시해 오 자주 시켜먹는 배달 음식 세 가지 치킨, 떡볶이, 짜장면 오! 가장 힘든 안무곡 세 가지 한 발짝, 두 발짝, 윈디데이, 살짝 설레스 내가 먹는 영양제 세 가지 철분, 아연, 마그네슘 첫 만남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공주 세 명 아무도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스님 뱀이 유아 스님 뱀이 유아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라고? 공주들의 창고대! 코골기, 발차기, 때리기! 때리기요? 다 내 거야! 나, 어머나, 공주인데. 욕심 났던 파트 세 가지! 승희의 살짝 설렜어! 유아의 클로저! 비니의 끝머리! 최근 살짝 설렜던 순간! 서정언니가 웃었을 때, 미미가 랩했을 때, 유아가 춤췄을 때! 지금 먹고 싶은 디저트 세 가지! 오케이! 쉐이크 여러분들 사랑 딱밤 때리고 싶은 공주 세 명 소정승이 미미 소정승이 미미 뭐라고요? 오디오 잘 안 들어갔다고요? 정확하게 이름 다시 한 번요. 소정승이 미미. 알겠습니다. 건치 없었다. 내가 자주 하는 말 세 가지. 소정승이 미미. 소정승이 미미. 똑똑해. 내가 남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주 세 명. 지호, 비니, 유아! 지호, 비니, 유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은 성공하셨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제 성공한 것 같지 않아? 아니, 왜 남동생 있으면 나는 소개 안 시켜주고 싶어? 이게 세 명 빼고였어요. 너가 사람 다룰 줄 아네? 어떻게 화가 좀 풀리셨나요? 아니요. 여기 딱밤을 때리고 싶다고 했는데 왜 딱밤을? 야 언니들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그냥 때리고 싶은데. 언니들 이해해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첫인상이 왜 안 입고 왔죠? 나는 입고 있지 않았고. 일단 이거 같은 건 그 아우라.
아우라. 아우라. 승희는 약간 그런 연예인. 오? TV에 나왔던 연예인이었어. 아, 그 미미는 그때 이렇게 래퍼였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멋있어. 아, 왜 저래? 왜 저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즐기시니까 기분 좀 좋아지셨나요? 네.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선물을 또 준비 했거든요. 아, 선물은 어디냐면 뒤쪽에서. 아. 우리 공주님들. 와, 아기 진짜 잘했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지금 선물 너무. 흥이 난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인사. 우리는 근데 진짜 아무거나 걸쳐도 진짜 럭셔리하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 이제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이제 좀 떠나야 돼요. 아쉽게도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그 흥 끝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흥이 난다 시작! 흥이 난다 아쉽지만 저 흥돌이 정체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꼭 유리의 가입에서 꼭 합격하세요. 돌아가세요. 다음 테스트 바로 솔직함. 가도의 태훈님이 그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신도 웃지 마세요. 그럼 니한테 니라 그러지 내가 니한테 언니라 그러니? 나! 왜 흥분해? 왜 흥분해? 왜 우리끼리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정태우가 욕했어요. 막. 그래요? 네. 얼상식하고 노안이라고. 이상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흥이 좀 올라왔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쁘게 다음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 들어가고 만다. 이번 테스트는요. 유유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덕목. 솔직함. 여러분들이 얼마나 솔직한지를 알아요. 네. 유유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속에. 여러분들의 속을 보여주셔야지만 유유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유 산하 초능력 사관학교에서 핫하디 핫한 실루엣 토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처음이다. 그렇죠. 공무원들끼리 서로 그냥 마음에 담아놨던 말들을 비밀 보장되는 실루엣 뒤에서 과감히 마음껏 편하게. 왜 우리끼리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희도 얼굴 보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 그거다 치킨인가요? 승희 공주, 우리 효정 공주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루엣 뒤에 계신 우리 공주님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비밀 보장입니다. 진짜 비밀 보장인가요? 진짜 보장입니다. 가도의 배유빈. 지금 무서운 사람들. 누구부터 얘기해줄까요? 뽑기 어렵네요. 그럼 효정 언니부터 얘기할까요? 언니라고 했어요. 효정 언니 혼자잖아요. 다 혼자야, 바보야. 아, 그러네요. 이 멍청아. 빈이다. 이렇게 웃은 거 아리니. 효정 언니는 그만 웃었으면 좋겠어요. 효정 언니는 그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웃었으면 좋겠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당신도 웃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언니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는데 언니가 항상 틴트가 가끔 치아에 묻을 때가 있어요. 그 치아를 좀 공개적으로 안 닦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아직 빨리 없어. 그치 그치 맞지? 파이팅! 죄송해요. 아 그게 반론이 있다면 미니스를 어디까지 들어올리지? 반론이 있다면 네? 틴트를 닦는 것도 있잖아. 제가 교정을 했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아하. 더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비니 씨 잘 들었어요. 자 계속해서 저는 없나요? 저 승희 잘 때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할 때라든지 난 이때 승희가 꼴보기 싫었다. 아무리 제가 공주라지만 네 고쳐야죠. 지금 이런 모습이야. 알았어요. 숙소에 저희를 다 같이 살았었잖아요. 근데 승희 공주님께서 이제 벽을 그렇게 자꾸 치셔가지고 방끼리 뭐라고 하네요? 방간소음? 방간소음? 가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급발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벽도 많이 치고 잘 때 발로도 많이 차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럼 공주들에게 뭐 죄송하다고 내 말씀을 드립니다. 멋있다. 네네. 네. 멋있다. 야, 멋있대요. 아, 멋있다. 네. 멋있다. 다섯 분의 공주님이 계시는데요. 한번 다 들어볼까요? 승희 공주냐 효정 공주냐? 이걸 골라야 하나요? 굳이 골라야 한다면? 굳이 억지로 골라야 한다면? 패스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패스요? 그러면 우리 공주님들의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섞으세요! 자, 뒤에 섞으세요! 뒤에 섞으세요! 자, 뒤에 섞으시고. 지오, 미미, 비니, 아린, 유아였습니다. 잊었어. 잊었어. 언제 아니, 사이팅 못해요? 사이팅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보여, 그 실루엣 스키나. 아,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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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혹시 공주님들 중에 스스로 변조를 한 번 더 하신 분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밖에는요, 지호, 유아 공주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호 공주의 흑역사를 알고 있어요. 아, 지호 공주님의 흑역사를 알고 있다. 치킨 먹고 싶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저기 공주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네 변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치킨이 먹고 싶어 하면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던가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다는 명백한 MSG입니다. 엉엉 울진 않았습니다. 그럼 눈물을 훔친 정도. 아니 저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회사에서 서브웨이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서브웨이가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나 치킨이나요! 그러고 막 그때 열심히 춤도 추고 맞아 맞아 이제 녹화도 하고 네. 맞아, 다 맞아.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못 먹는 제 인생이 너무 슬퍼서 요즘엔 막 먹고 있습니다. 그 다른 혹시 그 공주님들은 네.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 울음을 보고 웃었어요. 웃었어요? 저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는 사람을 보고 펑펑 웃을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유아공주의 흑역사예요. 유아공주는 전신이 아프다고 호랑이 크림을 전신에 바르고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춥다고 엉엉 울면서 샤워부스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도 갑자기 징징거리면서 샤워했어요. 지금도 울고 있어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아니, 저희 효정 언니가 호랑이 그림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춤을 추고 온몸이 아파서 그걸 이제 부분을 발라야 되는데 온몸에 그거 온몸에 발랐는데 온몸이 아프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왜 흥분해, 왜 흥분해. 저는 아, 호랑이 크림으로 사람이 죽일 수 있구나. 저체온증, 저체온증. 저체온증이 걸려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호랑이 크림이 아직도 그 이후로 쓰지 않고 있어요, 호랑이 저는 유아를 고발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고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 한 사람만 얘기하세요. 실루엣 뒤에서 한 분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걸. 야, 현승이. 유아공주를 고발하는데요. 유아공주를 고발하는 겸 유아의 오빠도 고발합니다.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유아와 유아 오빠는 치마바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치마바지 뚜둔뚜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숙소에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치마바지 치마바지 뚜둔뚜 지금 독성했어요. 잘급하세요. 치마바지 뚜둔뚜 알겠습니다. 좋겠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공주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호랑이 크림 얘기하면 어떡해. 야, 그... 아, 근데 그거 진짜, 나는 진짜 찐후였어요. 내가 진짜 추워했다. 엄청 추워했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너 아니면 라면? 나 아니야. 누가 끓여줬나? 아니, 라면? 너 라면? 나는 그리고 아, 너 씻고, 씻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안아줘. 맞아, 안아주고 막 다 했어. 앞에는요, 우리 아린. 비니 공주님이 나와 계신데 저 뒤쪽에 있을 때랑 지금 앞에 있을 때랑 어떤가요? 많이 긴장되네요. 각오해 너네 부셔버리겠어. 승희 언니 편하게 앉아요. 뒷모습 다 보여요. 이거 비밀보장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들켜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사기야 사기.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린공주, 숙소에서 향초를 잘못 버렸었죠? 그때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홍수가 났어요. 막혀버려! 물바다가 났어요. 장판 다 일어나고. 그게 이제 향초가, 이제 향초 녹음 액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싱크대에 버리면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어머 그래가지고 네 막혔습니다. 근데 그걸 왜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찾았잖아요. 네?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방송에서 얘기하냐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귀여우니까 됐어요. 사건 또 있을까요? 비니야. 저요? 너 짜장면 왜 먹고 싶었어? 우리 더쇼 데뷔 때 짜장면 왜 먹고 싶었어? 짜장면 먹고 싶은데 우리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게 제가 데뷔 초 때 네? 어떤 이제 비하인드 영상이 풀렸는데 비하인드 네? 영상에서 이제 저희를 제외한 스태프분들이 이제 중국집을 시켜 먹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중국집을 잘 먹지 않는데 네? 이제 저희만 빼고 먹는다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차마 화는 못 내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게 영상으로 나간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WM분들? 나빠서 아린 공주에게 고발합니다. 고발? 고발까지. 진짜 고발. 저분이다, 저. 남동생, 아까 남동생 왜 소개 안 시켜준다 그랬죠? 이래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 모습.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네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집착을 하게 되잖아. 니라고 했어? 그럼 니한테 니라고 그래서 내가 니한테 언니라고 그러니? 나! 그리고 아까 효정 언니랑 나랑 했을 때 왜
환생 다시 하면은 왜 대답 안 했어요? 둘 다 말해봐. 저는 제 자신이 좋습니다. 무서워. 와 진짜 다 보이는구나. 무거운 일 너무 잘해. 아까 의상이 기니까. 우리 미미공주님에게 뭐 서운함이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뭐 흑역사 아니면 제보 같은 것도 상관없거든요. 미미공주. 네? 미미공주랑 숙소 생활했을 때는 같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좀 많이 서운해졌어요. 누가 서운해졌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누가 서운해졌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누가 서운해졌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자숙잘 하실게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미미 씨랑 저랑 옛날에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으셨군요. 네, 근데요 본인은 잠꼬대 같은 것도 없고 되게 그냥 잘 잔다고 그랬는데 네? 코를 드럽게 많이 돌리더라고요. 제 코 엄청 멀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잠을 못 자서요 얼굴도 돌리고 박수도 쳐보고 승희랑 전화통화도 했어요. 저분이 주무실 때 제가 코를 많이 고면 박수를 치면 잠깐 멈추는데요. 그래서 자다가 하고 줄 제가 잠깐 멈추나 봐요. 그러다 다시 보면 다시 이렇게 했던. 아 사실 제가 듣기로는 옆방에 계신 분들은 그 박수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네? 미미공주님에게 일자리를 빌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서울로 와가지고 약간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그럴 때마다 미미공주님이 밥도 해주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같이 여기저기 데리고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한 번도 못해서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저도 미미공주에게 항상 고맙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맙지 않다고요? 고맙지 않다고요? 네. 네네. 들어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같이 놀러가주지도 않고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고 사준 거라고 커피 머신기밖에 없는데 저는 커피 머신기 내릴지도 모르는데 나도 사줘 커피 머신기. 나도 커피 머신기. 나도 아이스초코. 제가 우리 공주님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나도 커피 머신기 사줘가 되겠습니다. 나는 소파가 좋아. 원하시나요? 천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미미 씨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안돼 내 거야. 날 나눠 가지세요. 아니 어떤 공주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네네. 서울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 때 시골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시예요. 시 지금 시라고요. 시 지하철도 온다고요. 올라온 멤버들을 그렇지. 힘들었을 때 옆에서 케어를 정말 잘해준 것 같은데 연습생때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은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놀러 다니고 학교 가면 아침밥 챙겨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 공주님들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셔가지고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별 말씀을. 아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제가 몇 강년 떨어진 이곳 오틀란티스까지 온 거 너무나도 잘했구나.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토크, 솔직한 속마음을 내뱉었을 때 그 반응들 다 흡수하고 인내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고마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합격인가요? 성공 성공. 이번 테스트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뭐 사실 여러 테스트가 있지만 저를 잘 따라주시니까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몰승식한 사람은 아니네. 아 정태호지만 마음에 듭니다. 저희 우리 공주들을 뭔가 애정 있게 엄청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리듬이 조금 가고 있습니다. 일곱 개 중에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합격을 하시면 저희 유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를
않고 따라와. 따라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스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테스트 몇 개나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거 뭐야? 야! 야! 이번 순발력 테스트는 이번 테스트는요, 바로 솔직함. 난 이때 승희가 꼴보기 싫었다.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많이 보이긴 하세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특택 우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가 있습니까? 야! 야! 고맙다고 얘기를 한 번도 못해서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테스트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테스트 몇 개나 했죠? 잠시만요. 이런 푸드잡은 처음이야. 오케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5분 이상 세워둔 사람 처음이야. 그러니까. 어, 진짜. 웬일이니 정말. 나 별꼴이다. 아. 자! 잘 다뤄.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순간 순발력입니다. 오!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요? 예? 아니에요. 컴다운, 컴다운, 진정해. 네, 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빠. 너무나도 편하게 하면 유희에 가입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네.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지금 아직 열심히 험난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이번에는 조금 확률을 높이고자. 눈빛이 거짓부렁이야. 제가. 쉬운 문제로 준비됐습니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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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늘보 나무 늘보 이게 무슨 일이고?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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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력 지금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기만 해도 통과가 되는 게임 준비 시작.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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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기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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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늘보 나무 늘보 나무 늘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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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미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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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캣 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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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멸구 통과 오 통과 오 잘했어요. 별말구가 배가 고플 때 하거든요. 굉장히 잘 살려주셨네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래 언니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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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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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시작! 넓적뿌리 황새! 넓적뿌리 황새! 넓적뿌리 황새! 자, 연예인 귀엽고 깜찍하게 시작! 연예인 오마이걸 승희! 오마이걸 승희! 정답! 갈게요! 연예인 아이유! 그렇죠! 시간 돌려버렸죠? 돌려버렸어요! 정답! 자, 연예인 강호동! 해미마! 이게 무슨 일이고! 오! 봐서 이게 무슨 일이고! 연예인! 백종원! 변할까봐 그러지 변할까봐. 다시 할게요. 백종원. 변할까봐 그러지 변할까봐. 변할까봐 그러지 변할까봐. 잘했어요. 잘했어요. 연예. 이영자. 이영자. 아우 뭐 아우 진짜. 왜 그래? 초떡 먹이라. 정답. 연예. 제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게 애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어쨌든 성공하셨습니다! 뭐야? 맞아요! 아, 이분들입니다! 성공! 네, 드디어 유유가입 최종 테스트만 남겨두고 드디어! 진짜 드디어! 우리 어틀란티스트 우리 70D님들 잘 따라와 주셨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합격하셔야지만 유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시민이 아니야. 언니 스파이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하시죠. 이게 뭐였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제 정체는 뭔가요? 당신의 정체는? 미션제를 드릴 테니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조금만 해주시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당신의 정체는? 아 참! 이게 벌써 초기였어요. 살아남기 위해.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오바. 언니, 들려요? 들려, 들려, 들려. 등에 들려. 네, 시민 여러분들 소리 질러. 누가 이렇게 난리 치는겨? 현승이 조용해. 다들 열심히 해라, 오버. 아린이 아니면 좀 그칠라인이 아니면 저는 아니니까 지호? 지호? 아린이라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관사이 팀이 이길래서 아주 열심히 미션 뭐야? 예상치 못한 사람 죽을 것 같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얘들아! 유유가입 최종 테스트 1라운드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2, 1, 스타트. 지금 보는 거예요, 미션? L 구역 돌핀 부르면 나에 맞춰 잉크 10회. 아, 나 진짜 쫄겄네. 준비됐어, 준비됐어. 아니, 2분간 플랭크 못 한다고. 야, 니 미션이 뭘까? 망했다, 망했다. 가겠습니다. 일단 M 구역을 찾아야겠네요. 지금 시작하는 건가? 일단 아이디어, 아이디어. 성공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어떻게 찾았다고 했어? 근데. 아니 풍선껌을 안 주고 풍선껌을 불라고? 일단 뒤로 가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 언니 나오지 마 언니 나오지 마 언니 나오지 마 언니 나오지 마 오지 마. 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너 시민이야? 오지 마. 너 시민이야? 일단 오지 마. 시민이 있냐고. 언니 스파이지. 아니야. 나 시민이야. 여기서 풍선껌 너랑 같이 불러야 돼. 아니 나 이거만 하고 같이 가. 나 풍선껌 좀 찾고 나 이거 갈게. 찾고 올게. 아니 왜 안 들어가? 너 시민이 아니야. 언니 솔직히 말해요. 너 스파이구나. 이거 마피아인 것 같다고 봐.
안녕. 웨이브. 근데 언니 저랑 같이 다는 애들 무조건 죽었어요. 죽었어요. 드디어 유유가입 최종 테스트만 남겨두고 당신의 정체는 스파이. 아니 왜 안 들어가? 오지 마, 오지 마. 너 시민이 아니야. 풍선가, 풍선가. 아니 풍선껌을 안 주고 풍선껌을 풀고 일단 뒤로 가서 자 언니 나오지 마 언니 나오지 마 언니 나오지 마 언니 나오지 마 오지 마 어? 야 오지 마 너 시민이야? 오지 마 오지 마 너 시민이야? 오지 마 너 시민이야? 일단 오지 마 시민이냐고 언니 스파이지 너 시민이야 여기서 풍선껌 너랑 같이 불러야 돼 아 진짜 나 이것만 하고 같이 나 풍선껌도 찾고 나 이거 갈게 찾고 올게 아니 왜 안 들어가 너 시민이 아니야. 언니 솔직히 말해요. 너 시민이지. 시민이지. 너 시민이 아니야. 야, 쟤. 야, 쟤 표정 봐. 쟤 표정 봐. 풍선껌을 안 줘놓고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나 지금 찾아올게, 얘들아. 아니, 언니 중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니, 언니 중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거기 다들 안 돼. 거기 다들 안 돼. 가라고. 너 스파이잖아. 오지 마. 오지 말라. 시작. 따따따따. 시작. 따따따따. 따따따따. 아리나. 아리나! 너 성공했어? 뭐를? 미션. 응! 너 성공했다고? 응! 벌써? 왜 하고 있어? 너 하고 있다고? 응. 귀여미 왜 이래? 뭐가
그래가지고 나 지금 누구랑 누구랑? 미면이랑 혜정 언니랑 편 먹고 나 아까도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아까 뒤에 올라갈 때 그게 했다니까. 풍선껌을 찾아야 돼. 풍선껌. 풍선껌. 풍선껌이 어딘데요? 여기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하지? 내 언니 저랑 같이 다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아니 풍선껌 찾아야 되고 나 밑에서 그 플랭크 할 때 플랭크. 아니 플랭크 있어. 어 플랭크. 내가 막묵게 너 여기 있어. 내가 막묵게 너 여기 있어. 근데 전 진짜 까는 사람이었어요. 너 비니라 지워. 왜 지워? 느낌이. 제 느낌. 아린이 같아. 아린 눈빛 이상했어. 아린이랑 지워 비니인데 비니는 방금 봤을 때 확신 있어. 그래? 여기 너 지금 통화. 여기 상해. 여기가 제일 이상해 지금. 야, 너 위로 갔다 뜯긴다. 야, 너 위로 갔다 뜯긴다. 둘은 뭐를 믿고 그렇게 못해주시나? 우리 둘이는 시민이야. 승리가 없네, 근데 그런 건데가? 너네 미션도... 왔다. 야, 언니 내... 하고 있을 때 그 미션이 뭔데? 미션 중요하지 않대. 미션 중요하지 않대. 그게 어? 그 심지 아린이랑 지호 비는데 이제 야 내 표정 봐. 너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는 올라가야 돼. 나 미션 하러 올라가야 돼. 그럼 벽에 붙어서 서로 스쳐 지나가자. 너무 위험한데 여기 잠깐. 나랑 같이 가줄 사람. 따뚱. 야 너 왜 또 내 쪽으로 와? 아 지훈이 나를 모르네. 이거 이행세 하러 왔습니다. 아린이는 크리를
언니, 언니. 너, 너, 너 거기 있지? 언니, 언니. 살짝 설레서 노래가 뭐였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벌써가 기억이 안 나.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야. 너 마피아지? 야야야야야. 너 마피아지? 아니야, 우리 뭐야, 그래? 우리 모른, 우리 서로 모르는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 혹시 좀 화내 못할 것 같아. 가사 기억이 안 나. 저포트 아닌 걸 잘 모르고. 어, 언니 무슨... 나한테 풍선껌이 미션이라 했잖아. 어? 언니 나한테 풍선껌 미션이라 했잖아. 어? 너 미션 혹시 하나야? 너 마피아지? 너 마피아지? 미션 한 사람당 두세 개씩 있어. 나 지금 다 했어. 웃기고 있다. 쟤 마피아다. 다 했다니까? 쟤 마피아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언니 자꾸. 야, 유빈이 마피아한테. 유빈이가 마피아인 거 같다, 오바. 유빈이가 미션이 한 개인 줄 안다, 오바. 야, 너네 둘 다 왜 여기 있어? 언니 스파이, 너 저리 가. 언니 스파이. 무슨 스파이야? 나 지금 열심히 이거 하려고 왔구만은. 언니 지금 2층에 사람 많아요? 위층에 사람 많아요? 위에. 그럼 여기 있어야지. 쟤 나 잡으려고 저기 있는 거 같아. 아, 쟤 관심도 없거든요, 아줌마? 시작. 스파이 스파이 이것들 스파이 이것들 스파이 스파이 미션 뭐야? 나? 꽃 해야 돼 꽃. 너네 미션 몇 개씩인지 말해봐. 세 개. 나 세 개. 세 개. 나 세 개. 너 몇 개야? 아니 왜 하나도 안 들어갔어. 너 미션 몇 개야? 나? 세 개. 나? 세 개. 내가 봤을 때 비니랑 지훈이 둘이야. 비니는 맞아. 야, 야 지금 비니 꼬리 때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못 돼. 우리가 못 돼. 아이씨 왜? 우린 힘이 없어. 왜? 우린 시민들은 못 되죠. 아, 그래 시민들 못 돼. 비니야, 비니. 그래서 얘들 약간 천하잖아. 지호 비니인데. 이제 야, 내 표정 봐. 야, 비니. 얘들아. 호정언니 죽었어요. 호정언니 죽었어요. 야, 도망가! 도망가! 나 살고 싶어. 아! 야,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러 올 거야 분명. 위급 상황. 뭔가 수상하고. 어머야.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야, 뭐야? 저희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유빈이가 마피아인 것 같다, 오바. 스파이, 스파이. 근데 전 진격하는 사람이었어. 응. 효정언니 죽었어요. 응? 효정언니 죽었다고?
좋아야 이거 엄청난 심리 싸움이지. KB 김심이에요 저희. 저 진심이 편. 아니 저는 죄송한데 처음에 지효를 의심했어요. 내 코칭 갔어 저건데. 그래 맞아. 귀염이. 귀염이. 뭐라고? 아, 더위는데. 얼마나 무서워. 나는 스파이보다 더 무서워. 아니 나는 너를 의심했어. 너를 의심했는데 내가 얘를 만났다? 얘를 만났는데 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는 거야.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했어? 아니 왜냐하면 너도 약간 의심스러워. 15분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다리 뿔뿔해져서 가지고 분량도 안 나오고 분량도 안 나오고 얘가 뭔가 이상해. 누가 의심스러워 지금 여기서? 전 비니 언니요. 전 비니 언니요. 어 왜? 미션 두 개라고 했잖아요. 너 미션 몇 개야? 맞아. 두 개요. 시민은 미션이 세 개. 가 달라요. 너 두 개야.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 그래, 네가 그게 편견이야. 근데 여기서 아니야. 근데 원래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투표해요. 그래, 투표해보자. 저는 원래 마음에 걸린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쳤던 순간 굉장히 흥분을 흥분했어요. 너무 티가 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 죽을 것 같아. 그게 나겠지. 왜? 항상 내가 먼저 죽으니까. 아웃타임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벌써 나왔어? 탈락자는 2명 안 되잖아. 비니 공주 날 것 같았어. 근데 이게 누군지 밝혀져요? 밝혀져요? 우리 앞에서 공개를 한다고? 그럼 조금만 멀리 있어도 되겠습니까? 바로 도망갈 수 있게? 잠깐만! 비니의 정체는 무엇이? 방송한... 알아볼까요?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비니 공주의 정체는 맞다니까! 공주 붙여주셨네. 우리 공주가 그럴 리가 없지만 분명히 시민일 거야! 정체는 무엇이죠? 정체는 무엇이죠? 정체는 무엇이죠? 예! 당신의 정체는? 예. 아 진짜요? 죽여버릴 거야. 오! 잠깐. 짠. 너지. 언니지? 너지. 언니 솔직히 얘기해. 나 언니 솔직히 얘기해. 나 어떻게 믿어? 너지. 언니. 야 지효야. 내 말 맞지? 왜 나도 좀 의심스럽다니까. 아니 누가 어디 숨어 있고 죽어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그 광경을. 그러니까 얘가 이상해. 그걸 왜 자꾸 지켜봐주는 거야? 아니 나를 믿기로 써 그럼. 아, 내가 믿기로 해볼게. 내가 누가 봐도 신민이니까 내가 나를 죽이러 올 거야, 분명. 풍선껌 어딨어? 아니 풍선껌이 안 보이.. 너무 조그맣잖아. 풍선껌 누나 없잖아. 없어. 멤버 자, 먹여. 야 시민 한 명 올라와.
올라와. 야, 시민 한 명 올라와. 시민 한 명 왜? 나! 뭔데, 뭔데? 아, 승현이 아니라니까! 승현이 진짜 위험하다니까! 아, 아니야! 야, 나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이야! 포상꺼! 와우! 포상꺼 나랑 여기 앞에 불면 돼. 그래! 언니 시민 아니잖아. 너 진짜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시민이라니까! 너 스파이야! 내가 뭘 스파인지 말해봐! 너! 의심스러워. 야, 일로와. 한 명. 아니야, 나 시민이야. 시민인 걸 증명하는 사람 한 명을 이거 주겠어요. 나. 저요. 하세요. 네, 여러 아, 나 진짜 시민인데. 나 진짜 시민이야, 언니. 우선 옆에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여기를 했는데 언니가 뗄 수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할 때. 된가? 잠깐만, 보고 찾아봐야 돼. 진짜 아니라고. 옆에 버젓이 스파이가 있는데 답답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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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몰라, 둘이 알아서 해. 죽든 말든 알아서 해. 나 진짜 아니니까. 야, 아직 거기 있어. 어머. 왜? 나 못 믿잖아. 아니, 거기 있어. 나 죽을까? 나 못 믿는 언니는 필요 없어. 당신의 정체는 스파이. 와, 한 명도 못 남았다. 탈탈 털렸어, 탈탈. 꼬리 수집가.
장난이야. 근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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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워. 설렜어. 좀 모르시네. 오틀란티스 왕국에서만 갇혀 살았더니 아주 풍부하셔. 아주 순수하세요. 어, 마이클아! 너무 미워! 우리가 좀 순수하긴 한데 순수한 애들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알지? 못된 거 봐. 어디 갔어? 나정태, 이번 페이스피싱의 대상은 오틀란티스 왕국. 우주의 성물과 흉물을 알 수 있는 그 성서만 손에 넣으면 난 무서울 게 없지. 그래도 우리 유유에 가입 지원했잖아. 이제 유유에서 어느 정도 다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유유 가입에 열한 일곱 공주들을 이용해 볼까? 유유 가입 소속 정태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심사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겟 오틀란티스 왕국. 이 성서는 제가 가져갑니다. 라라라라. 눈빛이 수상하고 자꾸 선물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저희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배신감, 배신감. 테스트가 다 가짜였다니.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그게 다 모두 거짓부렁이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아빠가 우주에 거부머리털 달린 것들은 다 믿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해. 자, 아빠한테 혼난다 우리. 우리 유유 들어가려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하루 24시간 48시간 잠을 못 잤어. 힘들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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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기 분이야. 아, 여러분, 저는 유유에서 온 직원 정태진입니다. 뭐 정태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정태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아까도 두 명이 나왔어. 그 가방 열어보세요. 그 가방. 아, 무슨 소리 하신지 모르겠는데. 열어보세요. 아,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제가 유유에 가입이 되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영 답변이 없어서 뭐야? 제가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거 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유 직원입니다. 아, 아까 본 사람이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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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믿을 만한 거 맞죠? 아, 그렇습니다. 왜 태진이 형이랑 이름이 비슷해?
테스트하지? 네? 누구요? 아, 저 처음 듣는 얘긴데. 어, 테스트나 이런 걸 혹시 받으셨나요? 네! 장난이에요. 저희 유유에서는 테스트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뭐야! 일주일 모든 행성은요, 유유에 무조건 가입할 수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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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그리고 이거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머! 어.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네,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그 뭐야, 요즘 그 우주에서 난리가 났던 그 페이스 피싱에 당하신 것 같은데? 페이스 피싱! 혹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뭔가를 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피싱 당했어, 피싱.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 유유에서 전문의! 저희 성서 잃어버렸다고요. 아, 그리고 그 성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 찾았어요? 꼭 찾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믿을 만한 내가 도와주겠다고 꼭 약속해요. 자, 이 시간부터 이 오틀란티스 왕국은 유유 소속이 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앞으로 저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죠. 그 증서로 유유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거 다 있어! 자. 어머어머. 그러면 이런 입사 환영 파티 해요? 네? 오. 입사 환영 파티. 입사 환영 파티요? 네. 네.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님 받아. 유유의 가입이 되셨으니까 진짜? 이 행복한 날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다 기억해서 잊어버리시고요. 깨를 지켰어. 깨를 지켰어. 지금부터 유유 소속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준비한 파티에 참가하시면 오케이. 오틀란티스 왕국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노래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뭔가 아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치? 나도 이상이 왜 몸이 움직이지? 그 우주에서 되게 유명한 걸그룹이 어, 그래 너무 좋아. 우주가 아니라 지구가 아니지? 드디어 네. 유유의 나도 한 1억이 되었어. 아빠 들리시나요? 고가라길리 꿀꿀라까 고가라길리 꿀꿀라 꿀라꿀리루 삐꾸삐 삐뽀삐 정태호 또 정태후님 저희 오틀란티스에 올 생각 절대 꿈에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버. 밤길 조심하세요. 다음에 만날 땐 네가 다 게임이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넌 나를 만났어. 정태호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히면 진짜 끝장날 줄 알아라. 잡히면 죽는다. 대상물에 이런 것들도 있었네? 너무 신기하다. 우리 왕국의 비밀정원에 본 선물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이 갔네. 먹고 싶게 생긴 것도 많다. 이거는 유유에서 요즘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아, 그거잖아, 그거. 블랙스테인. 요즘 우주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만지면 괴물이 된다고 했어. 근데 이런 거 원래 잘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도 되지 않아? 그래, 새로운 능력을 쓸 수 있겠네. 이런 악당들도 진짜 흉물이긴 해. 어, 흉물 무서워. 얘네 때문에 우주가 아주 조용할 날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맞아. 정말. 어? 얘는 두글리죽을 멸종시킨 악당이잖아. 어? 이거 얘네들 모르지 않아? 두글리죽 모르잖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근데 두글리죽이 여기 상당히 힘이 좀 약해.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어, 야, 근데 진짜 보는 것만으로 진짜 깨름칙하다. 우리도 언제나 만날지 몰라. 오 마이 갓. 우리도 만날 것 같아.